네, 저는 방금 소개 드렸듯이 그 완주군에서 왔습니다. 혹시 완주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다. 네, 완주군이 여러 가지 뭐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로컬푸드 관련돼서 사실은 그게 6차 산업까지 굉장히 잘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오늘은 그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연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사례로 좀볼수 있는 것들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그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서 겪어왔던 걸 노하우라든지 우리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미리 막 조사를 못하고 지금 와서 좀 봤는데요. 그 시흥 인구가 지금 40만이 넘었나요? 네, 39만으로 이렇게 찍히고 하는데 거의 뭐 40만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농가가 한 2만 농가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네,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 찾아본 것은 그 완주군은 지금 한 10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인구가 조금 그래도 좀 늘어가고 있는 군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죠. 군인데, 규모도 좀 작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여건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시흥시가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주군 사례를 제가 이렇게 요청해서 오게 된 것은 제가 이렇게 추측컨대,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일단 잘하고 있는 부분들, 로컬푸드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 주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 소개를 좀더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온누리살이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혹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협동조합이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협동조합은 그냥 여기 시군 단위에서 그러니까 도죠도 도시 여기 시흥은 경기도죠. 그러니까 도에서 협동조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설립 신고를 하면 그 도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부. 그래서 교육부를 인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인가를 안 내주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은 진로교육, 청소년들 진로교육이랑 지역 주민들 그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그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 분야는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업 계획이랑 전략 수립하는 것들 좀 재미없는 분야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공 분야라고 하고 있고요. 용천 지역 주민 대상 여기는 사실 농촌이라고 보기에는 네, 좀 도심이죠 거의. 도심화 되어 있는 지역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그 농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요 그런 교육들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늘 강의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고요. 그 6차 그 산업에 대한 이해 앞에 진행을 하셨겠지만 그 분야에서 또좀더 세부적인 것들 로컬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로컬푸드랑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완주군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로컬푸드라는 거를 혹시 앞에 그 6차 산업 강의할 때 혹시 들으셨나요? 배우셨나요? 그 언급은 됐었나요? 언급은 좀 됐고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제가 막 전문적으로 막 세부적으로 막 그거를 알려드리기보다는 그 어쨌든 로컬푸드가 가지고 가는 그런 가치나 철학 그리고 꼭 이해를 하셔야만 하는 부분들, 그것만 몇 가지 좀 짚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 개념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재미없긴 해요. 근데 사실은 완주군이 하고 있는 그런 로컬푸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시려면 사전에 로컬푸드라는 걸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네, 그게 잘 접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요거를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의 그 근본 데이터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저 로컬푸드 이티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저거를 좀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제가 로컬 푸드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이렇게 뒤져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재미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 정의 및 의미 이런 걸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로컬 푸드가 가지고 가는 그 정의, 그 의미 중에서 가장 그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물리적인 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밥상에서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 그거의 그 출처, 그거를 그 거리로 환산해 보면 굉장히 그 마일이라고 하죠. 마일, 킬로미터 이런 걸 하면 사실은 엄청난 거리가 나오게 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글로벌 푸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글로벌 푸드가 많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로컬 푸드라는 것은 로컬이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정의 보시면, 로컬 푸드가 이제 딱 어떤 뭐 법에서 그냥 딱 정해진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반경 50km 거리를 제한을 두고 그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 뭐 시흥시라고 하면 그 제가 지역을 잘 모르겠지만 시흥에서 한 50km 찍으면 어디까지 나오나요? 서울까지도 가든가요?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이게 딱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에서 가장 로컬 푸드가 또 활성화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 개념이 50km 정도 아마 그 주, 한 주가 넘어가지 않는 아마 그런 거리로 아마 될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냐 그러면 일단은 뭐 시흥 시내 요거 따지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거리가 딱 제한된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사실은 중요한 건 저거죠. 우리가 지금 시흥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시면 그 시흥에서 생산하신 그 농작물들이 바로 우리 시흥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흥에 있는 것들을 바로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시흥에서 가락동 갔다가 시흥에서 소매상에서 시흥 소비자까지 단계도 거치지만 사실 저거를 거리로 계산해 보면 사실은 뭐 1km나 뭐한 10km 이내에서 그 농민이랑 소비자랑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하는 거리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가 가지고 가는 장점은 이건 거죠. 그래서 시흥 생산자랑 시흥 소비자랑 물리적인 거리를 아예 줄여버린 자 이런 차원인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게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봤을 때 로컬 푸드의 정의인 거죠. 그래야 하면 여러 가지가 나중에 효과를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물류비가 빠지겠죠. 그리고 최고의 소비자가 또 가지고 가는 장점은 저렴할 거고 신선할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산물의 신선도와 운송거리는 당연히 반비례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거리라고 아까 제가 그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적인 거리도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거리가 뭐냐면 생산자랑 소비자랑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도매상, 소매상, 뭐 수집 여러 가지에서 최소한 뭐세 개에서 많게는 막 여덟 단계까지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게 가장 적을수록 네, 좋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 푸드는 그거를 최단 거리로 하게끔 하는 거가 좋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랑 생산자랑 맞바로 만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그 소비자가 일단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에서 보자면 신뢰성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그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저겁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농사를 아직 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한테 보내는 그 농작물들이 있으시죠? 경험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뢰관계, 내 자식, 아니면 내 부모님, 뭐 이런 관계는 사실은 그냥 무한 신뢰인 거잖아요. 뭐 내가 먹을 건데 어머니가 농약을 많이 쳤겠어? 아니면 뭐 쳤더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이 치진 않겠죠.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로컬 푸드 완주에 직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 직매장 매대에 그 상품 진열할 때 직원들이 와서 진열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자들이 와서 진열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진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만나겠죠. 그러면 그 소비자랑 생산자랑 막바로 만나게 되고, 뭐 이야기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보는데 장난치겠어,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좁을수록 당연히 로컬푸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유형에 따라서 그 사회적 거리나 물리적 거리에 대한 신뢰도 이걸 표시해 놓은 건데요.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직접 텃밭에서 길러 먹는다. 본인이 그럼 뭐 자기가 먹는데 거기다가 장난치겠습니까? 거기 뭐 벌레가 먹든 뭐가 먹든 그냥 두고 남은 것만 이렇게 먹거나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소비자의 경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동네 사람. 동네 사람이니까 자주 보겠죠. 당연히 장난 못 치겠죠. 역시 매우 가깝고 신뢰도도 매우 높습니다. 맨 밑에를 보시면 대형마트에서 수입 먹거리를 사 먹는다. 뭐 물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두 매우 멀고 믿을 수가 없겠죠.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걸 보시면 글로벌 푸드와 로컬 푸드 이거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일단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다음에 시간적인 측면인데요. 이건 조금 네,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적인 측면인데요. 요즘에는 농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사실은 딸기가 언제 먹는 거죠? 봄철에 먹죠. 그렇죠? 지금은 언제 먹어요? 한겨울에 먹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이 거의 뭐 한창 1월 12월에서 1월 그때가 가장 좋고 한 3월 4월 되면 벌써 이제 끝물이라 그래가지고 맛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겁니다. 시간적인 측면. 아무리 로컬푸드라고 한들 생산자가 그 소비자랑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들 그 먹거리가 본래의 그 제철 과일이냐 아니냐 따라서 요즘에는 뭐 발달해서 영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 뭐 토종 씨앗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그 길러낸 작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손해라고 할까요? 그거가 가져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 그런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은 겨울에 딸기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네, 가온을 필요하죠. 가온이 당연히. 가온을 하려면 화석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비용 들어가고, 환경적인 부담이, 네, 들어가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컬푸드 정신이랑은 조금, 네, 동떨어져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하여튼, 그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로컬푸드는, 어쨌든, 소비자랑 신뢰 생산자, 그리고 멀리 나가서는 이 지구적인 환경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가치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뭐 글로벌 푸드가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글로벌 푸드가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화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런 뭐이 식상을 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원성 질병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뭐 비만이라든지 우리가 그 아직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네,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뭐 글로벌 푸드가 되니까 사실은 하나의 그런 단일 작목을 굉장히 큰 규모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죠. 뭐 농약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네, 그 농약을 이겨내는 또뭐 내성 그런 균들도 막 생겨나고 여러 가지가 또 불합리한 점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좀 대안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여튼 먹거리에 대한 질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더라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전 세계 그 소농 몰락과 이에 대한 지원 뭐 이렇게 좀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농사 규모, 뭐 완주군만 보더라도요, 대농이랑 소농의 비율, 거의 한 10대 90? 90 정도가 소농이고, 10% 정도가 대농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이게 사실은 그 기업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기업이 가지고 가는 그런 포션이랑, 중소기업이 가지고 가는 포션이랑,
그런 거, 양극화, 뭐 이런 게 사실은 농촌에서 대농, 소농이랑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더그 간격이 더 많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대농들은 매출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못한 소농들은 매출 규모에 있어서 뭐 두세 배가 아니라 그 훨씬 이상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면 돼서 소농이 몰락을 하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뭐냐면 그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 똑같죠.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은 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청렴 실업부터 해가지고 농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농들이 몰락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어떤 문제점보다도 그 지역 자체가 황폐화되거나 아예 지역이 없어지고 있는 그 얼마 전에도 제가 통계를 봤는데 그 지난해 일부 지역이랑 임실 그리고 저기 함안이었나요? 거기는 벌써 뭐 거의 구체적이더라고요. 몇년 안에 그 지역이 아예 없어질 거다. 행정구역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지역 그에서 살아나지 않는 인구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더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거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네, 아주 로컬푸드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유기농의 의미와 한계, 이것도 좀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때 유기농,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유기농도 그런 유행이나 이런 걸 불어닥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도 제가 어떤 기업인지는 잘 기억이 지금 안 나지만 몽골 쪽에다가 유기농업을 할수 있는 굉장한 큰 부지를 구매를 했대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유기농업을 지어가지고 수입을 하는 거죠. 다시 우리나라로. 네, 그런 식으로 산업화되는 측면들이 좀 커서 유기농업만을 강조해서는 우리 소농이나 지역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네, 로컬푸드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컬푸드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킬 때그 뭔가 이제 좀 이슈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실은 그 지역이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고만 있는데 그거를 좀 돌파구를 좀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그것 중에서 좀 대안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로컬푸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로컬푸드라는 게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각 지역이 다 로컬푸드를 한다고 해서 뭔가 선발주자나 후발주자가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사실은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만의 그 지역만의 특성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사업 모델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하는데 문제점이 사실은 없어요. 이 지역 자체가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지역끼리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을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주군에 굉장히 많은 그 벤치마킹들을 오셨고요. 그 벤치마킹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그런 직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매대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의 그대로 본 따서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로컬푸드 직매장 완주에 있는 그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이 제일 1호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 매대 자체도 사실은 일본에 있는 그런 직매장의 디자인이나 이런 걸 거의 유사하게 가져왔던 건데 그것도 거의 그걸 또 복사를 하셔서 전국으로 퍼주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용진 로컬푸드에서 그런 걸 뭐라 그럴까요? 그 특허 침해 뭐 이런 걸뭐 소송 이게 아니라 올해도 반가워하시는 거죠. 아 우리 걸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구나. 활성화된다고 해서 용진 로컬푸드가 뭔가 손해보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그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가거나 하는 효과가 더 있지 뭐 단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그런 아이템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푸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로컬푸드라는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완주군이 그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실은 이건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치고 나가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로컬푸드를 뭐 하나의 그런 뭐 장목반
아니면 우리도 연으로 하나를 묶으셨는데 하나의 그런 단일 장목 하시는 분들이 요 골프들을 막 구성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 주도권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계신 뭐 연장목반 또 다른 쪽 장목반들이 사실은 다 연합을 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롤골프들을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만들어보고 직무적인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 결속력도 있고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점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다 인식들을 농민들을 모아서 시행시에 있는 농민들이 모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까지 하는데 너무 이제 많은 그런 소모되는 열량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건 정책적으로 좀 누군가가 이제 시행시가 되겠죠. 뭐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같이 좀 예, 힘을 좀 실어줘서 우리가 거기에 농민들이 좀 결합을 해서 예, 좀 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완하는 방식, 완주군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런 걸 하는 게 조금 그래도 속도를 좀낼 수가 있는 그런 좀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 이게 이제 사업화가 좀 돼야 이제 농민들도 힘이 나서 계속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여기 시흥시도 제가 정책집을 뭐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기존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정책, 사실은 우리가 지금 농업정책만 가지고서 이렇게 정책들을 풀어나갔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먹거리 정책으로 조금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정책이라고 하면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농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거나 할때그 자본 지원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농업의 정책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먹거리 정책이라고 하면 그 먹거리 정책 안에는 사실은 소비자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수 있는 정책들 좀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 정책으로의 그 전환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생산 경쟁력 제고 우리가 그냥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낮추거나 경쟁력 있는 뭐 어떤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가 가지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판매 중심으로 좀 가야 됩니다. 우리 그 지금 우리 공산품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살게 너무 많아서 뭘 살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못 먹지는 않죠. 먹는데 좀더 싸고 질 좋은 걸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의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력을 계속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이걸 잘 팔리게 할 거냐 그거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도시 농촌 이분법을 넘어서는 먹거리라고 해서 네. 여기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까지는 아니지만 7, 80%가 도시민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민들도 우리가 그 어쨌든 그 정책 안에, 농업 정책 안에,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정책 안에 같이 결합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그렇게 되면 도시민들도 당연히 농업, 아니, 나는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 먹거리라고 했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아, 내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들을 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유기농에서 지역농,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기농이 가진 그런 한계점들을 우리가 지역농, 골프도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골프도가 가져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6차 산업이랑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 건강 및 보건 의료 영역을 좀 보시면은요. 그 효과 측면에서 로컬푸드를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질병 예방을 통한 사회적 그런 비용 절감할 수 있고요. 어린이, 청소년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농촌 환경이랑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고요. 농업 생물 다양성이 증진되고 뭐 크게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역사회 및 경제인데요. 우리 그 시흥시가 어쨌든 뭐 대다수가 시민이 도시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어쨌든 정책이 돌아가겠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이 농촌 지역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면 네,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죠. 우리가 시흥 시민들이 사실은 가까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다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나마 이제 어쨌든 시흥시에 많은 사실 규모 면적으로만 따지면 농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방치되거나 뭐더 산업화되는 네, 그런 걸로 좀 바뀌겠죠. 하여튼 농촌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학교랑 연계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저소득층의 먹거리 보장 그리고 뭐 농산물과 관련된 문화, 뭐 요리, 그 다양성 극대화, 하여튼 다양한 측면들이 로컬 푸드가 가지는 부분이고 바로 뭐 문화나 이런 뭐 지역사회 경제 와 관련된 효과는 우리 6차 산업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효과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6차 산업을 하시려고 하면 로컬푸드는 거의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를 뭐 제도하고 순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뭐 지역 식량 정책 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그런 뭐 음식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뭐 조사를 해서 우리 시흥에 있는 농민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부터 정착화해 나가는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뭐 직매장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농민장터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 어떤 아주 그럴싸한 직매장을 상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장터라는 개념은 뭐 간단한 그뭐 가림막 정도 수준으로 해서 농민들이 수시로 생산물들을 들고 와서 도시민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비용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상시로 수시로 네, 소비자와 생산자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네, 형태의 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또 보시면 활동들에 의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로컬푸드와 관련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조금 지루하셨겠지만 요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완주군의 그 사례 그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가 좀 중요하다. 앞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뭐냐면 식과 농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완주군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전략. 이 의미를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뭘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거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 우리 이제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길면서 사회적 거리가 굉장히 짧은 사례가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공정무역, 공정무역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정무역이 가지고 가는 그 가치가 사실은 이겁니다. 사회적 거리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 대기업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사실은 커피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공정무역으로 그 커피를 인해서 뭐 가져가는 그 이득의 거의 뭐 대부분을 그큰 기업들이 가져가잖아요. 그 농가에 떨어뜨리는 거는 뭐 거의 엄청나게 낮은 수준인데 공정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하시는 그 생산 농가도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도 좋은 그런 상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거거든요. 공정무역이 딱 로컬푸드가 그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 거리가 엄청 멀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나긴 나는 경우가 있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상품성 있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막 공정무역으로 해서 들여버리고 경쟁 붙여버리고 이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정무역도 굉장히 바람직한 로컬푸드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주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완주군이 이제 가지고 가는 그 농업과 관련된 문제 사실은 뭐 시흥이 제가 인구를 딱 농가 인구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워낙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주군의 농민이 크게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주군은 10만 중에서 사실은 완주군도 도심화가 많이 됐어요. 그 뭐냐면 전주를 끼고 있어요. 완주군이. 그래서 사실은 그 전주시에 접해 있다 보니까 도심화가 진행되는 일단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벌써 이제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파트 살지 않는 인구보다. 네. 그래서 사실 농가 수만 따지면 시흥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완주군처럼 못할 거 없죠. 그리고 사실은 완주군은 전주시에다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협력 관계를 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 협력 관계가 잘 되다가 막그 시장 군수 바뀌면서 그게 막 깨지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우리 시흥은 좀 다르죠. 어차피 같은 식구잖아요. 우리 시흥시 안에 벌써 40만이라는 인구가 소비자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주군보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가장 큰건 이겁니다. 소수의 그 시장 지향적 상업농. 완주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농들이 굉장히 잘 있어요. 어디 가나 대농들은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갈 거냐. 그랬을 때 완주군의 다른 농민들, 소농들이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 것이냐. 네, 완주군은 귀농귀촌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대농으로 바로 갈 수도 없고, 갈수 있는 여력도 없지만 뭐 여러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와서 소농일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근데 그 부분을 연결해 주거나 그 숨을 좀 틔워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소농, 고령농 그리고 귀촌 하시는 분들의 그런 농업 이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줄 거냐. 사실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많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보시면 상업농과 지역소농의 공존. 뭐 그렇다고 대농들을 없애고 막 지원을 끊게 이게 아니라 대농도 잘하고 소농들도 어느 정도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게끔 같이 상존하자, 공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업농에만 했었는데 경쟁시장만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관계형 시장 이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어쨌든 중심은 그겁니다. 여기 다 보시면 그 소농, 고령농, 귀촌하신 분들의 그런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만주군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설명드렸던 경쟁시장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되 이 관계시장, 로컬푸드는 관계시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관계에 의해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6차 산업화 요까지가 로컬푸드 영역이라고 보고 저걸 같이 한번 지원해 보자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역 농업 조직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에 하나의 틀에 대농 중심으로만 사실은 여태까지 지원을 했었어요. 지금도 대부분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버시는 분들이 돈더 벌기가 쉬운 그런 구조도 가고 있는 거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농들은 계속 더싼 이자로 대출받으면서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균형을 좀 맞추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로컬푸드를 실천할 수 있는가? 그걸 봤을 때 경쟁력 있는 분들은 사실은 로컬푸드로 굳이 들어오라고 막 해도 들어올 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로컬푸드로 직매장이 지금 많이 유명세를 치고 있지만 그 물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농들이 들어가서 뭔가 판매하기에는 너무 물량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이 대농들보다는 사실은 겸업을 하고 있는 뭐 중소농, 뭐 고령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이 이 로컬푸드를 실천할 수 있겠다 본 겁니다. 그래서 약속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완주군에서는 했어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로컬푸드를 가져가고요. 로컬푸드를 뭐 단독 사업으로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는 그 사업들이 다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돼 있어요. 이를테면 로컬푸드에 필요한 뭐 가공품들이 사실 필요한데 그걸 로컬푸드가 다막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을 공동체 회사라고 해서 반찬이라든지 뭐 장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가공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을들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로컬푸드 매직매장에서 팔아내는 거죠.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까 그군 자체 종합 추진 계획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그 로컬푸드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종합 전략에도 보시면 이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로컬푸드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요. 생산 조직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이 조직화되어지지 않으면 그 물건들을 사실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농가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민 가공 활성화라고 해서 농민 거점 가공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완주군에 이제 변화까지 좀 보시겠지만 그 농민들이 사실 각자가 가공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본인이 그 혼자서 생산하는 것들을 뭐 대농 가면 또 가능하겠지만 소농들이 그 조그만 물량들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가공 공장 하나 돌리려고 그러면 뭐 도심에서는 오히려 편리해요. 뭐냐면 그 상하 수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막 하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어도 공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하 수 이게 안돼 있어서 그 정화조 하나 묻는 데만 뭐한 8천만 원, 5천만 원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벌써 이제 거기서 그냥 억하는 거죠. 그냥 억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별 농가가 하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허가를 다 받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거점 지역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농민들이 이용해서 가공품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거점 농민 가공센터라고 합니다. 완주군은 지금 두 개가 설립이 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농민들이 가공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 조직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꾸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로컬푸드가 초반에 완주 로컬푸드가 초반에 어느 정도 그 궤도를 밟을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밑바탕이 꾸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완주군의 그 공무원들이 50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직원들은 거의 다이 꾸러미를 신청해서 먹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전북농협. 전북농협이 끼어든 거는 그 농협이 아니라 그 완주군청에 있는 직원들 월급 나가는 그 통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전북농협에,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주군의 예산이 전북농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북농협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너네가 꾸러미 많이 신청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계좌를 농협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협박 아니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 떨어지는 뭐 이자라든지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북농협 꾸러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그래서 한 처음 시작할 때부터 500개, 1000개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꾸러미로. 그래서 사실은 이 꾸러미가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놔가지고 이게 이제 서울 지역까지 확대가 되면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다가 사실 직매장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굳이 꾸러미를 받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직매장 가서 바로바로 사면 되는데 꾸러미라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번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보내주면 그걸 받아먹고 그거 갖다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꾸러미가 지금은 거의 이제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죽고 직매장이 정상화되는 그런 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 뭐 스테이션 해서 소비를 조직화해내는 그런 일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를 조직화하는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그 어쨌든 뭐 생산자들이 직접 물건을 갖다 놓긴 하지만 그게 이제 직매장만 운영하는 거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직매장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상대적으로 커 보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그 자기가 생산하는 것들을 사실은 그 전량 내놓지는 못해요. 더 많은 직매장이 필요한데 또 전주시 인구라는 게또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매장으로 팔려 나갈 수 있는 그 매출 규모가. 그래서 또 중요한 게 공공급식입니다. 우리 급식 시장이 사실은 이 직매장에 비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급식 시장을 좀 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공공 급식을 할수 있는 물량이라는 건 엄청나기 때문에 그각 농가에서 물류센터로 물건들을 오면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신선하게 각 학교나 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물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 조직화한 사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두레 농장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소농, 고령농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기존에는 그왜 여기도 재래시장 있나요? 우리 시행에도 있어요. 그 시장 보시면 그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곳 오셔서 파시잖아요. 그 각자 그리고 뭐 사실은 고령농이신 분들은 토지가 없어요. 본인의 토지가 없어서 남의 그 일, 그 이제 그거를 품팔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소득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을에 공동으로 그 하우스를 져주는 거죠. 100평, 200평 이런 걸 져주고 거기서 공동으로 어르신들이 농작물들을 경작하게 하고. 또 하나 이제 또 좋은 점은 이제 귀촌하신 분들이 농사를 어차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두레 농장에다가 귀촌하신 분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분들은 인건비도 좀 주면서 농사도 배우고 할머니들이 생산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정책을 막 붙여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10년에는 뭐 일자리 브랜드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주군에는 저 두레 농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인분들이 소득 활성화할 수 있는, 네, 자부심 가지고 소득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두레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을 회사 육성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완주군은 좀 특이하게 자체 사업으로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농림부나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그 지원해주는 부서들이 있어서 사실은 시군 단위에서 이런 자체 사업을 잘안 하거든요. 완주군은 뭐 파워빌리지라고 해서 이때부터 벌써 6차 산업화 할수 있는 마을들을 발굴을 해서 약 10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105개소가 다 이제 활성화된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들이 잘 지원을 받아서 여기 있는 마을 중에 뭐 여기가 이제 파워빌리지라고 하는 곳인데 거의 뭐 1, 2등을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농림부 장관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그래서 상금만 벌써 뭐 5천만 원, 1억씩 받아요. 매년. 그걸 가지고 더 사업을 좀 확장하고 뭐 이러고 있죠. 사실은 제가 여기 마을에서 좀 근무도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서 근무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좀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지원 사업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막좀 상업화돼서 유원지화 되긴 했는데 그럴 정도로 아무튼 잘 사업을 해서 네, 성과를 거두신 거죠. 그래서 마을 회사 육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회사 육성은 그 6차 산업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농촌, 관광 이런 것들 주로 하시는 마을들도 있고, 뭐 레스토랑 운영해서 수익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런 마을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공품. 가공품이라고 하면 뭐 청국장부터 해서 간장,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하여튼 재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냥 사실은 재래시장 가면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좀 고급화되고 상품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마을 단위에서 만들어내게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컬푸드 장목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을 사업을 하지 않는 마을들이 또 있어요. 완주군에는 한 500개 마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00개 마을은 그런 마을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마을들은 뭐 적게라도 이렇게 장목방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네,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 시행에도 왜안 돼, 포기했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였잖아요. 다 품목 많이 해서 연중으로 그거를 생산할 수 있겠냐 과연. 네. 근데 사실 저희는 하여튼 완주군은 그걸 해결을 한 거죠. 네, 장목반, 마을, 뭐 가공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뭘 하나 하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를 해서 으쌰으쌰해서 각 분야들이 생산물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랑 이런 사업들이 또 같이 연계됐다고 보십니다. 사실은 1년 돌아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게 없었어요. 거기 나오는 가공품 수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이를테면 거기 이제 마더쿠키라고 해서 빵을 만들어내는 거죠. 빵을 만들어내는데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많이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좋은 상품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처음에 이제 시제품이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이제 갖고 오셔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쿠키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 오셔요. 쿠키를 딱 먹었는데 왜좀잘못 만든 쿠키들이 딱 씹었을 때그왜 모래 씹히는 그런 느낌 있죠. 맛도 맛이지만 그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했어요. 근데 뭐 한두 달 있으니까 매출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맛을 유지했으면 이게 매출 올라갈 리가 없는데 하고 나중에 한두 달 지나서 먹어봤더니 금방 이게 정상화 됐더라고요. 어떻게? 그 피드백을 바로바로 이렇게 손님 반응이 보는 거예요. 매장 나가서 내가 진열한 걸 가지고 손님들이 막 시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계속 개선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게 정상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품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될까 해서 농민들도 많이 그거를 시도를 안 했던 거거든요. 내가 품목 많이 하면 사실은 손해잖아요. 이거를 하나 줘가지고 밭대기로 파는 게 굉장히 그 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 밭으로 그냥 빨아버리면 농사 딱 해서 내 쉬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근데 이걸 다 품목을 해버리면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도 있고, 사실 그게 또 팔리지 않으면 본인이 또 떠안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직매장이 돌아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따가 또밭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가 마더쿠키 말씀드렸죠. 이웃님도 빵 만드는 건데, 뭐 떡메말에서 떡 만들고, 이건 이제 떡메말은 중증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마을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죽염 된장, 두부, 청국장, 조청, 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마을 기업들에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점 농민 가공센터, 농민들이 이 시설에 와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를 하면 이제 생산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창업 보육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본인이 아니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을 하는 거죠.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공식을 위해서 이게 통합 물류 시스템입니다. 초기에는 거의 돌아가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직원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학교나 이런 기관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뭐 전담 조직도 만들어서 일을 진행을 했고요. 이 처음에 시작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강 밥상 꾸러미라고 해서 군 직원들이랑 그 전북은행 직원들. 그 초기에는 그리고 좀 이게 많이 확산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직매장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로 좀 가고 있어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진농협 1호 매장입니다. 요 1호 직매장이고요.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초기에 그 매장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 사실 완주 군청이 전주 그시 안에 있었거든요. 전주 시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용진으로 이사를 나갔어요. 용진 그 완주군 내에 있는 용진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완주군청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집이 어디예요? 전주죠. 그러니까 용진에서 전주로 이렇게 나오는 길목에 이 용진 농협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초기에 그 완주군청 직원들이 아까 꾸러미도 역할을 했지만 직매장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퇴근하면서 장을 봐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꾸준하게 어쨌든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됐던 거고 거기에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관광버스들이 막 들이닥치고 그리고 전주시에도 유명해지니까 주부들이 아, 여기 좋대더라 해서 그 전주시랑 멀지 않거든요.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요. 시간 잘 못 맞추면 이게 이제 물류를 갖다 놓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갖다 놓기 바로 전에 가면 아예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잘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150여 농가, 이게 2013년에 만들어낸 자료거든요. 벌써 오래된 거죠. 1일 1,000명, 매출이 1일 평균 2천만 원, 연 76억. 이게 이제 사업 한 3년 차때 이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지금 뭐저뭐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진 직매장이 그런 성공, 이걸 보고 또 이제 준비한 게 이제 전주시 안에다가 이제 매장을 열게 됐어요. 아까 그 직매장이 난건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주랑 완주랑 상생협력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상생협력 사업을 하게 된그뭐 궁극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노림수 이런 거는 완주랑 전주시랑 그 통합을 하자. 이런 어쨌든 그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런 목적 이런 걸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걸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걸 추진하다가 이제 안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우리 완주 군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합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그냥 전주시는 전주시 들어가고 완주군은 완주군 들어가자. 이렇게 되니까 이 협력 사업이 파기가 된 거죠. 협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부터 이게 지금 요 효자점이라는 게그 효자동 그 사동 그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남아있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거기를 이용을 한 거였어요. 군에서 거의 무상으로 이걸 쓰게 해준 거죠. 근데 여기가 거의 대박이 났거든요. 여기도 대박이 났는데 그 다다음엔가 이제 너네 방 빼라. 협력 사업이 깨진 거예요. 방 빼라. 그래서 방을 뺐어요. 빼고 지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전주시 자체적으로 골프들 운영을 해서 아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왔긴 나왔는데 그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직매장을 또 바로 만들었어요. 완주군이 또뭐 시설을 막땅 사서 건물 짓고. 근데 그 전주시에서 한 거를 가게 되잖아요. 기존 사람들은 거기가 계속 그걸로 하는 줄 알고 갔더니 어때요? 완주군이 하는 거를 뭐 따라할 수 있겠어요? 당장? 완주군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거 뭐냐? 여기 있던 루크프도 여기 직매장 어디로 갔냐? 오히려 이렇게 뒤로 물어가지고 이전한 데로 다들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이동한 대로 더잘 되고 있어요. 이동한 데가. 여긴 되게 좁았거든요. 근데 건물도 막한 3층 규모로 짓고, 레스토랑도 2층에다 하고, 막 카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로컬푸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거의 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자점 먼저 하고 본점을 나중에 졌어요. 이거는 모악산이라고 하는 완주군 그 도립공원 관광지 앞에다가 진 거예요. 그 사실은 여기가 산 밑이라서 주말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평일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될까 싶었어요.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장터도 했었거든요. 장터를 막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장터가 잘 되는데 주중에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될까? 근데 웬걸 이게 들어서고 나서는 그냥 여기가 뭐야 등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직매장 들르면서 등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등산객들이 주말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중에도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직매장 들어서 산다고 했을 때왜 관광지 앞에 그 상인들 많잖아요. 엄청 반대했었어요. 그 직매장도 들어서고 거기에 그 로컬푸드 그 직매장 위에 그 식당 레스토랑 이게 들어온다. 그게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완전 막 소송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운영을 못 하다가 한 1년 있다가 오픈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장난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유동인구랑 이게 생기고 나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거기도 상인들도 고마워하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등산객들만 해서 먹고 살았었는데 장보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도심 그 전주에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와야 되거든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아예 그냥 거기 상권이 그냥 확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막 커피숍도 그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러 개가 막 생기고 뭐 있어요. 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레스토랑 말씀드리다가 말한 것 같은데 레스토랑이 저기 나와 있는 게맨 앞에가 아하라라고 해서 여기는 보시면 채식 뷔페예요. 채식 뷔페 중에서도 산사 음식들 그걸 테마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셨고요. 여기는 새참술회라고 해서 그 시니어 클럽 아시죠? 그래서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어요. 레스토랑 운영하기 전에 이분들이 공동 텃밭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그 전부터 계속 생산물이나 이런 가공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해서 해참술이라는 레스토랑을 열으셨죠. 그리고 이거는 마을 단위에서 마을 사업으로 농가 레스토랑을 만든 사례예요. 그 사례가 좀다 다릅니다. 사실 다잘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사참술회가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여기는 2호점도 냈고요. 1호점이랑 2호점이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가격도 달라요. 1호점은 9,000원, 2호점은 15,000원. 그 2호점은 관광지에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최근에 2호점 가서 먹어봤거든요. 1호점 자주 가서 먹었어요. 9,000원짜리는. 가격이 좀 부담없기 때문에 그나마 전 자주 갔었는데, 15,000원짜리는 제가 잘안 갔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근데 가고 나서 제가 생각이 달랐어요. 아, 이 맛이 9,000원에서 5,000원 막두 배는 아니지만 만족도는 이두배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막두번갈거뭐 하다가 여기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품질이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로 들어와서 잘 되고 있고, 요 아하라는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하신 분들이 그왜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고 하신 분들이고, 아예 저 뭐야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좀 같이 커뮤니티가 좀 있어서 하셨었는데, 이분들이 잘 하시다가 돌연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본인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복지? 그 돈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장사는 잘 되지만 도움이 좀 쉬어야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좀 폐업을 하셨고, 여기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 그 부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테마를 좀 바꿨어요.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식당이라는 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들 한번 가고 두번 갔을 때 뭔가 좀더 특별하거나 좀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긴 전략적으로 이 동네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예전에 뭐 전주시로 그 양수해서 막 보내던 그 시설들도 막 옛날 건물들이 남아 있고, 그 약간 언덕이고 막 그래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컨셉을 저 웨딩으로 갔어요. 웨딩. 그래서 여기 야외 웨딩하고 뷔페를 여기서 먹는 거죠. 그 주말에. 그래서 여기가 식당이고 위에 또 카페도 있는데, 그 주말에는 아예 그냥 문 닫고 그것만 하는 거죠. 웨딩. 그래서 주중에도 가보면 야외 웨딩 촬영 있잖아요. 그런 걸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좀 주제를 바꿔서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게 따지면은 뭐 6차 산업화에 그 어쨌든 사례로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뭐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6차 산업화에서도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관광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막 어쨌든 그 우리 그 소득이나 이런 측면으로 크게 막 연결되거나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관광학과 나와서 드리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에서도 뭐 마을 그런 체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체험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발생되는 소득들을 보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활동하시는 리더들이나 하시는 뭐 담당자분들한테는 소득이 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전체로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좀 없고, 그리고 이 손이 또 많이 가요, 이게 관광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가되 주로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농산물, 그리고 그걸 활용한 레스토랑 정도가 6차 산업화에 있어서 그 제일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6차 산업화에 있어서 좀 관광적인 측면을, 그래서 이게 개별 농가가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완주군은 그 전국에 축제가 많은데, 그 축제들 많은 상황에서 이제 또 축제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후발주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여기도 대박을 쳤어요. 저걸로 인해서. 이름 보시면 와일드푸드 축제. 그래서 그냥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천엽이라고 하나요? 그 뭐지? 야생에서 그 개구리도 막 잡아서 꼬먹고 하던 그런 있잖아요. 그걸 뭐 와일드푸드라고 하는데, 막 그런 것들을 막할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음식들, 예전에 그냥 토속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아내고 체험하고 뭐 이런 걸 축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아니 그 향수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 이런 거가 되게 잘 알려져서 굉장히 그 유망한 그런 축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도 네, 하여튼 뭐 만주 로컬푸드가 그 가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목적 중에서도 보시면요, 중소농 사실은 중농도 이제는 좀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소농만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급식 분야에 좀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 규모 있게 좀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좀 커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립 경영 촉진, 뭐 말은 좋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이 연계, 넥스서클 하는 것들,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사실 공공급식은 굉장히 그 직매장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이런 물품들, 그 농산물들, 그리고 사실 거기는 가공부까지 굉장히 그 디테일한 수준으로 그 어떤 그 품질을 그런 것들 유지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단일의 그런 뭐 같은 품목 하시는 분들이 잠옷반 하나 만들어서 덤벼들 이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품목에도 여러 가지 그런 잠옷반들이 연합을 해서 물량도 물량이고 그런 품질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조직화해야 되고 당연히 조직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지원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런 체계가 잡혀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네.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해피스테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직매장에 대한 내용만 좀 추려서 또 만들어낸 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농가가 네. 그 재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그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내고 계신 그 농가에서 하고 계신 작물 재배 하우스 사진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농사들 안 지시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여기 상추고 네, 뭐 하여튼 다몇 가지가 돼요. 대여섯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거의 연중으로 내고 계시죠. 사실은 이걸 농사 크게 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소득이 좀 된다 그래도 안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소농들, 어르신들은 하시죠. 이 정도 재밌어 하세요, 아주. 그래서 조금씩 뜯어서 뭐 하루에 뭐 상추 20봉에서 한 100봉 그런 거뭐한 1,000원, 1,500원 붙여서 갖다 놓고 와 그거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쏠쏠한 재미 이런 걸로 가고 계신 거죠.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품종 그걸 또 1년 12달 이게 유지가 될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은 농가들이 결합을 해서 생산물들을 네, 생산하고 계신 거죠. 이런 식으로 다뭐 고랑마다 다르고 일항마다 다르고 일항에서도 막 작물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으시고 그 이제 출하되는 물품들을 보고 팔아 나가는 걸 보시더니 스스로들 이렇게 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그리고 이제 그 팔려 나가는 게 이제 감들이 생기셔가지고 이때 뭐를 얼마나 더 키워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감으로 농사를 지어서 사실은 기획 생산을 해내시는 거죠, 이제는. 그 팔려 나가는 양을 계산해서 내가 얼마를 딱 심으면 이게 이렇게 팔리겠다. 이게 다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실 수 있는 거죠. 팔려 나가는다는 그 걱정, 뭐 밭대기로 나갔을 때그 비용이나 이런 거, 그런 걱정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뭐 시세에 따라서 막 엄청나게 밭대기 할 때는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많이 이제 평준화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야외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많은 그 농가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이런 정도고요. 그 관광 쪽을 좀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로컬푸드 협동조합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농촌 체험 관광 투어라는 걸 해서 이게 뭐 공짜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비용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1억 원 올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뭐 매출 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로컬푸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민들이 아무리 이 생산하는 것들이 잘 생산한다고 한들 그 소비자가 그거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로컬푸드를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정무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정무역으로 우리가 어떤 그 가치에 동참하고 구매해 줄 때는 어쨌든 그 공정무역에 대한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가치를 이해를 했을 때 그거를 더뭐더 소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좀더 비싸거나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데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가 지금은 정책적으로 사실은 시중가보다 좀 낮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농가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 그 협동조합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영 쪽으로
어쨌든 그런 걸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중가보다 낮아요. 질이 더 좋고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소비자랑 생산자랑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그 생산자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그분들이 어쨌든 소득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분들을 같이 사실은 인정해 줘야 이게 사실은 더좀 제대로 된 로컬푸드를 좀 실현해 나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농가에 대한 그 이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방법이, 유형이 사실은 그 관광이라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가 6차 산업에 있어서 관광이지, 6차 산업에서 이 관광을 또 이렇게 더 크게 두거나 하는 거는 별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론가 레스토랑 지금 한두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진짜 두유라고 해서 껍질까지 그냥 갈아가지고 짜낸 두유. 건강식으로 해서 이제 막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먹어봤거든요. 맛은 별로예요. 네. 맛까지 이게 같이 가기에는 네,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렇게 껍질째 갈아내고 뭐 하고 건강식으로 만들다, 건강식으로 어쨌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맛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 마케팅 자체가 이제 뭐좀 건강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 맞춰 있기 때문에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공정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로컬푸드 협동조합 측에서는 좀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걸좀 만들어내려고 해요. 어쨌든 뭐 로컬푸드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제품 자체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마케팅적으로 좀 활성화할 부분들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두유를 최근에 밀고 있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전략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물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료들, 음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커요, 사실은. 그 공공급식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공공급식 그 업체들을 선호하는 게그 업체들에서는 어쨌든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공품까지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해갖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라서 학교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별도의 뭔가 다른 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급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줘야죠. 뭐 소스부터 시작해서 뭐 음료, 아이들 뭐또 과자라든지 급식이 필요한 것들을 한 업체에서 다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급식을 들어가려면 그런 부분들, 가공품에 대한 것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도 채워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완주 로컬푸드 과실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요. 조직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 조직이 생겨날 때 제가 또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해서 협동조합에 필요한 그런 뭐 원리 원칙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사업계획서도 쓸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2015년도에 그거를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됐고요. 그 작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생산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과실 생산자니까 뭐 딸기부터 시작해서 뭐 포도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걸로 일단 음료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잼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네 하고 있어요. 요게 그 공장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지신 건데요. 규모가 이렇게 막 엄청 크거나 이렇진 않은데 네, 그래도 잘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그 전담으로 행정 보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인건비를 드리는 줄 알고 어떤 지원 사업을 받으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사무장님한테 그랬더니 이거 지원 사업이 없고 그냥 조합원들이 낸돈 가지고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가 빠질 수 있는 인건비가 빠질 수 있도록 여기 돌아가려면 이건 본인들의 어쨌든 그 각출 매출로 지금은 안 돌아가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가공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매출이라는 게 크게 지금 일어날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장이 제가 두 명을 알고 있거든요. 두명 분들 한뭐 최소한 120에서 150 정도 이렇게 챙겨줄 거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돌릴 수 있을 만한 이 사업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에서 제가 그 사진 올렸던 것들을 그걸 좀 뽑아왔습니다. 네, 이건 잼이에요. 딸기잼. 제가 이제 딸기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딸기잼 좋아하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다른 딸기잼 못 먹겠더라고요. 굉장히 맛도 있고 일단은 뭐 딸기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딸기를 완전 하품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딸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기잼 자체가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생산협동조합 측에서 만든 소개제를 좀 달라 그래서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이거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그 농진청의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 사업 이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셔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연가공 하실 때 이제 어떤 모델 트럭을 만드셔서 하시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이런 사업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이런 거못 하셔요. 같이 합력해서 뭔가 조직을 만들어내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제가 연이 되겠죠. 여기는 과실이고 그런 가공 공장 만들 수 있는 자본금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고 그 실무원처럼 하시려면 각자 각출해가지고 그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 사실은 그게 맞는 방식이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다른 가치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네트워크를 하고 그런 가치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사업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네트워크를 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고 기회도 많고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 사업으로 제일 먼저 한게 협의체 구성. 그분들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모집을 한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그 협의체가 교육을 받은 거죠. 일단 조직부터 만들어 놓고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건 이거예요. 우리 교육생들끼리 일단 알아가자. 뭐 기존에 농사 지으면서 아름아름 아시던 분인데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사업하면 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좀더 우리가 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좀 서로를 알아가자. 일단 그거부터 하셨어요. 되게 바람직하시죠? 네, 5회에 걸쳐서 네, 본인 그 친밀하게 서로를 좀 알아가는 과정을 겪으신 다음에 또한 10회에 걸쳐서 협동조합 기본 교육, 제가 이제 진행한 교육을 네,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미션도 세우고 비전도 만들고 해서 협동조합 만들었고요. 사실 저는 교육할 때 다른 교육생들이랑 좀 다르게 열심히 한다는 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그 당시로는 뭔가 이렇게 좀 발빠르게 딱 뭔가 만들어지고 공장도 운영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싹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 뭐냐면 그 2015년도에 본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한 21명 정도가 협동조합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조합원들도 확대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추가 조합원들 받을 때그 교육을 또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을 해라. 그래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분들을 우리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초기에 그냥 필요한 교육 때문에 설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 추가로 뭔가 또 교육을 받아서 그 조합원들을 확보하고 뭐 이러는 거를 저한테 의뢰한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좀 뭔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할때 먼저 교육받으신 분들이 같이 와서 인사도 하고 우리 조합원에 대해 소개도 하고 이런 것들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긴 좀 뭔가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법인 만드셔서 공장 만들고 직원도 뽑고 물품 막 뽑아내려고 지금 막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도도 사실은 이 교육 중에 저희가 조직도를 만들어 드리긴 했지만 그런 거 보완하셔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래서 뭐그 제가 교육한 이후에도 뭐 견학도 갔다 오시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회의도 2주에 한 번씩 하시면서 제가 또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받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밀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젤라또예요. 젤라또.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저거를 이제 무슨 아까 와일드푸드 축제 있죠. 그때 이제 그 시식을 할수 있게끔 코너를 열었어요. 열어놓고 이제 아직 제품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있으니까 매장에는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비자들이 그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매장에서 막 요청이 막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아직 언제 나오냐. 근데 공장이라는 게막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제품이 나오기까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비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도 지금 매장에 안 나왔는데 벌써 대기 수요가 생길 정도로 좋은 제품이 벌써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뜰것 같아요. 뜨게 되면 뭐 그거랑 더불어서 뭐 잼은 워낙 잘 팔리고 있었고 만들어낸 상품들이 다 어쨌든 네, 잘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일단은 직매장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회의하시는 모습. 제가 이런 방식으로 회의하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네, 아주 회의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생 중에 일부가 그좀뭐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거를 아예 자격 과정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네, 방식으로 회의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회계 받으시고 견학도 갔다 오시고 네, 그래서 총 172평 되는 공장을 만드셨고요. 건축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억 정도 들어서 네,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건축 도면이고요. 그래서 음료 가공 장비랑 젤라또, 뭐잼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이렇게 하고 있고 목표는 직매장에다가 일단 풀어서 팔리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0개 되는 직매장이 되더라도 그 매출 수요라는 게그 공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급급식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공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더 이제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시장을 좀 확대를 하시겠죠. 계획이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직매장 활용하고 학교 급식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해놨는데 네, 앞으로 더 이제 큰 방향으로 가시려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실 협동조합이 그래도 제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계시고요.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렸던 건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보여드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례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보다 좀 못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 사례라고 볼수 있는,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완주 두부 가공 생산자 협동조합. 그 아까 그 진짜 두유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는 띄울 수 있는 상품들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두부. 전두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대중화된 그 두부인데요. 저도 그걸 막 먹어보거나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식, 뭐 미용식으로 굉장히 일본에서 뜨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두유도 지금 어쨌든 잘 되고 있듯이 전두부도 하나 딱 띄우려고 하고 그걸 이제 본인 그 로컬푸드 협동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에 조합원 중에 그리고 조합원 협동조합 중에 두부를 만들고 있는 그 공동체가 일곱 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부만 일단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직매장에.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모여서 전두부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제안을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교육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이랑 어떤 또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전두부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까 과실 생산자들이랑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독립적인 측면에서 생각들이 좀 다르셔요. 아까 과실 생산자협동조합은 그 본인들이 뭔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독립심들이 좀 물론 뭐 지원사업을 받아 공장을 만들었지만 본인들의 이거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셔서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하려는 생각들이 좀 강했는데 이 두부 가공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협동조합,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그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협동조합 측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좀 기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주고 지금 돌린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당장 전두부를 그럼 생산하면 전두부를 또 이렇게 직매장 10곳이나 되는 데다가 다 만들어서 납품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행정적인 것들을 로컬푸드 협동조합 너네가 좀 대라. 인건비를 좀 대라. 초기에 사업이 좀 정상화되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면서 이게 사업이 좀 기우뚱기우뚱 하더라고요. 교육은 했지만 교육도 좀 어려웠어요. 교육도 좀 어렵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도 그래서 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그좀 지원 사업을 좀 바라는 그런 거죠. 사실은 똑같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긴 하는데 그 어쨌든 뭐 자세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본인들이 어쨌든 스스로 하려고 하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지원이 들어갔을 때좀더 시너지가 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지원 받으면서 이제 먼저 지원을 막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주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독립적으로 좀 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 제가 봤을 때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로컬푸드 협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또 사업은 놓기는 싫고 사업을 놓는 순간 이제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전두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니까 그건 또 뺏기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줄타기를 막 하고 계셔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연락이 와서 만들기로 했다. 다시 한번 좀 봐줘라. 협동조합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죠. 사실 지원을 똑같이 받더라도 있잖아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데를 밀어주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막 이렇게 좀 돌봐줘라. 이렇게 하는 데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밀어줘야 돼.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연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시고 뭔가 지원 사업을 받겠다는 생각 받으실 거예요. 받으셔야 되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어쨌든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의지를 막 보여줘야지 지원하는 측에서도 아, 여기는 될 만하다. 대성 쉽다. 해서 자연적으로 뭐 지원하지 말래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완주 식초 가공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식초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또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한 사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식초 공장이 올해 아마 생겨날 것 같고요. 그걸 만들면 직매장이랑 공공급식센터로 납품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잘 교육 받으시고 하고 계셔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1차 교육을 마쳤고 올해 또 이제 심화 교육을 또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하셔서 심화 교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또 심화 교육을 또 맡기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네 해서 이제 어쨌든 비슷한 과정을 겪고 계시고요. 앞으로 완주군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가공품에 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확보를 좀 해서 공공급식 시장을 거의 뭐 전주까지 포함할 때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걸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모든 걸다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든 걸또 하게끔 여건이 이렇게 주어지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농협이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한화로마트는 다 아시죠? 그래서 한화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화로마트가 어떻게 운영되나요? 그 물품들을 보시면 그냥 마트랑 좀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똑같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마트랑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언제 그런 거를 좀 크게 느꼈냐면 제가 땅끝 그 해남에 뭐간 적이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갔더니 근데 거기는 다른 데랑 다르게 그 해남 땅끝 마을 그 농협이라고 한화로마트라고 광고판이 여기저기 막 붙어 있는 거 표지판이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한화로마트랑 좀 다르겠다 저렇게 광고를 하는 거 보니 갔어요. 근데 달랐을까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전꼭 당연히 저는 해남 무슨 특산물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막 그런 식으로 해놨길래 그랬더니 뭐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다른 한화로마트랑 똑같은데 표지판 막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는 역할을 농협이 한화로마트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적인 망도 있고 부족한 물들은 서로 막 교류도 할수 있고 각 농협에서 한화로마트를 운영하게 되면 그게 참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골프도 협동조합도 사실은 그냥 계속 저 전도부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진짜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규모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로컬포트 직무대로 잘 가고 있지만 더 그냥 농민들이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다가는 또 농협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하나로마트처럼 경영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과실자 상속협동 만들었던 것은 과실자 상속 협동조합을 보여드린 것은 사실은 그 독립적으로 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가줘야 로컬포트 협동조합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모든 걸다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려움인데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자꾸 협동조합들이 계속 이제 살아나줘야 어쨌든 그 역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뭔가 사업을 더안 해도 되는 거죠. 규모를 키우지 않고 연계만 하는 것이 원래 역할인데 본래 역할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전두부도 만들고 뭐 잼도 만들고 그걸 다 그냥 하나의 그런 라인으로 만들어서 뭐 공공음식도 그냥 자기네들이 돌아가고 물론 뭐 원물은 완주 거를 쓰거나 하겠지만 거기 원물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 농협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의식을 좀 갖고 농협이랑 좀 대항해서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컬푸드랑 사실은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는 좋은 상품 만들고 너네들은 팔아라 이렇게 돼야지만 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대로 된 로컬푸드가 실현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로컬푸드 말씀드리고 저 과실생산협동 말씀드리고 이렇게 다른 사례도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잘은 이제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인 거죠. 그 지금 각자 오신 분들 그 서로 뭐 어느 정도나 친밀도가 있고 어느 정도나 그런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런 교육들이 좀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교육 방침은 그런 거거든요. 이제 같이 하신 분들이 이제 사업을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주식회사나 이랬을 때는 뭐 친밀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리더가 딱 명령 내려서 사업계획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냥 가자.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각자의 뭔가의 역할들을 독립적으로 하시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경쟁 체제 안에서 주식회사 방식으로 굉장히 좀 편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사실은 딱 보면 협동조합 만들어서 가라 그러면 되게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명확하게 그 장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독립적인 그 생각들, 그 각자가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를 같이 이제 연합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꾸 그 이제 대표 이사를 뽑고 대표 이사가 뭐든지 이제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게끔 가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가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는 사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요, 그건 이제 100% 이제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냥 그렇게 가실 거면 사실은 그냥 주식회사를 만드는 편이 낫죠.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리더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공개되는 자료도 좀뭐 공개할 것만 공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하거나 하실 때 지원받거나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협동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각자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주식회사를 만들어서는 뭐 지원이 없을 거고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근데 협동조합 만들어서 갈 거면 협동조합 정신,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 가치 이런 걸 살리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본 교육이 끝나고 만약에 그런 조직화되는 교육이 또 있다고 하면 그런 거죠. 이제 각자의 그런 사업도 공유하셔야 되고 어떠한 역할들을 내가 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협력할 건지 어디까지 협력할 건지 이런 걸 정해하셔야 되는 과정이 또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가 이제 다 귀찮고 싫고 하면 각자 이제 실미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실미원처럼 이제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확률 낮은 그런 과정으로 갈 수는 있죠. 네, 그런 뭐 선택의 길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렵고 네, 아주 험난한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같이 협력해서 간다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